자, 레슨 6의 8번 퍼즐입니다. 퍼즐 챌린지라고 나왔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가 봐요. 자, 마음을 잘 잡고 준비완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태그가 있는데 이 주변 테두리를 그리는 문제예요. 자, 긴 변은 150픽셀이고요. 여기 짧은 변은 75픽셀이에요. 자, 우리 반복 기호를 자꾸 사용해 봤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반복하고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요 부분까지 이동하는 걸 한번 명령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길이가 150픽셀이니까 숫자를 150으로 바꿔 줘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만큼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자, 아래쪽을 향하는 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90도보단 덜 돌아야 되기 때문에 45도 정도라면 아예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만 아래쪽을 향하게 될것 같아요. 여기 이 대각선 방향만큼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을 틀었으니까 이제 짧은 변을 그려줘야 되는데 짧은 변은 75픽셀. 자, 그러면 여기를 75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는데 잘 보면 여기는 직각, 니은 모양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0도를 이제 돌려주면 되고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이쪽을 향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90도만큼 돌면 여기를 향하게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변은 75픽셀이니까 앞으로 75만큼만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두 번을 반복하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다음 반복할 때는 이쪽을 향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이 방향까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쪽 방향을 향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 지금 여기서 니은자 모양은 이쪽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 90도가 아니고 한 45도 정도만 돌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을 실행하면 여기까지 반복을 하고 이쪽 방향을 향하게 멈춘 다음에 그다음 이어서 반복을 실행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이렇게 자, 한번 실행 버튼 밑에 넣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퍼즐을 완료했고요.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9번 퍼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테두리를 그리는 건데요. 각 변이 150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으로 가면 여기 밑에 변이 그려질 텐데 150픽셀이니까 여기 숫자를 150으로 바꿔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자, 왼쪽으로 이제 돌아야 되는데 90도만큼 돌면 위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보다 더 왼쪽으로 틀어줘야 되니까 120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하면 150만큼 이동을 하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90도로 왼쪽으로 90도만큼 돌면 이쪽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보다 더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왼쪽으로 120도만큼 이제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 방향만큼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150픽셀만큼 이동. 이렇게 하면 이제 삼각형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 다섯 줄로 했는데 여기도 역시 반복 기호를 사용해서 리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으로 가고 150만큼 가고 방향을 바꿔주고 150만큼 가고 방향을 바꿔주고 150만큼 가고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방향 바꿔주는 건 왼쪽으로 120도씩만 돌아주면 되니까 자, 반복 기호를 넣고요. 앞으로 150만큼 가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120도 틀어주고 자, 이거는 버리고요. 자,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 삼각형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앞으로 가서 120도만큼 방향 바꿔주고 그다음엔 이만큼 가고 그 다음 또 방향을 바꿔주니까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 세 줄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기호를 잘 쓰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하기 버튼을 눌러서
레슨 6의 마지막 퍼즐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코드를 잘 보고 이 코드대로 실행을 하면 아티스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될지를 맞춰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200픽셀만큼 이동을 하면 여기 이렇게 쭉 선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90도만큼 도니까 이제 이쪽을 오른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200픽셀만큼 그리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90도를 도니까 위로 향하게 되겠고, 또 앞으로 200픽셀만큼 이동, 여기 이렇게 선이 그려지겠네요. 200픽셀만큼.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하니까 여기 왼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겠고, 200픽셀만큼 이제 이동하면 요렇게 선이 그려지겠네요. 자, 선들은 다 200픽셀만큼 그려지니까 정사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행을 클릭했을 때 아티스트는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것, C번이 정답이겠네요. 한번 실행 버튼을 눌러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슨 6의 모든 퍼즐을 풀어 보았습니다.